동영상으로 큐를 만들고 진행을 하다 보면 영상의 앞이나 뒤를 조금 자르고 싶은 경우나 혹은 같은 영상을 계속해서 무한루프로 플레이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혹은 끝까지 다 진행된 영상의 마지막 장면을 큐로 아웃을 하기 전까지 남겨두고 싶을 수도 있죠. 이러한 설정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하는 건 사실 영상 큐에 있는 탭 하나만 잘 알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선 저는 페이드 인 아웃까지 다 만들어진 영상 큐가 한 세트인 상태로 시작을 해볼게요. 필름 모양의 아이콘을 가진 영상 소스 큐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탭들 중에 타임 앤 룹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탭으로 들어와 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가운데에 가장 크게 위치한 부분부터 볼게요. 이 창에는 영상의 소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 소리 파형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일자로 표시되기도 해요. 만약 이 영상에서 앞부분을 잘라내고 싶다거나 소리가 나는 부분부터 재생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앞쪽에 있는 타임바를 끌고 와서 영상의 앞을 잘라줄 수 있고 반대로 뒤쪽에 있는 바를 이동시키면 뒷부분을 잘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임라인 바를 움직이면서 시작이나 끝 타임을 바꾸면 왼쪽에 있는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의 숫자가 같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정확한 타임으로 조정하고 싶을 땐 여기서 숫자를 입력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앞부분이 분, 뒷부분이 초단위예요. 만약 3초만큼 앞부분을 잘라내고 싶다면 스타트 타임에서 3초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3초를 자르고 싶다면 엔드 타임을 조절해주시면 되는데 엔드 타임은 종료 시점이 써있는 거니까 최종 타임에서 3초를 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영상의 앞 혹은 뒤를 잘라내는 설정이 완료되게 돼요. 이 상태에서 타임의 바로 아래를 보시면 플레이 카운트라고 있어요. 기본은 1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플레이하고 영상을 종료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같은 영상을 2번 혹은 3번 일정 횟수가 정해진 상태로 반복을 해야 한다면 이 플레이 카운트 숫자를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횟수에 정해짐이 없이 그냥 무한으로 내가 따로 아웃을 할 때까지 반복을 하고 싶다면 그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무한대 표시가 있는 인피니트 룹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웃 큐를 진행하거나 혹은 ESC로 전체 종료를 하기 전까진 영상이 아웃되지 않고 계속 플레이되는 상태가 돼요. 영상 플레이하는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레이트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1이 기본 1배속인 상태예요. 여기서 1.2, 1.5 등의 숫자를 입력해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0.8, 0.7 등 숫자를 낮춰서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조절한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면 오히려 큐랩 자체의 부하가 심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다음으로 플레이한 영상이 인피니트 룹이 아닐 때 영상의 마지막 이미지를 정지시켜서 고정해두고 싶다면 이렇게 인피니티 룹이 꺼진 걸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홀드 앤 엔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 프레임에서 영상이 홀드된 상태로 멈춰 있을 거예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아웃 큐나 ESC를 이용해 종료를 해주셔야만 영상이 아웃이 됩니다. 혹시 플레이하면서 영상을 중간으로 뛰어넘고 싶다면 가운데에 있는 타임 진행 창에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이건 액티브 큐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편하신 걸로 사용해 주세요.